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기 안에 굉장히 독특한 친구를 키우고 있습니다. 이 맹독성을 가진 무시무시한 친구가 있는데 보이시나요?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짜잔. 자, 이 친구는 바로 파랑고리 문어입니다. 아열대 해역에서만 살아가다가 최근 십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수온이 증가하면서 종종 남해안에서 발견이 되곤 하는데요. 이 친구를 제가 수입을 요청을 해서 키워보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 친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. 이 친구는 또 살아있는 것만 먹거든요. 그러니까 생먹이만 먹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파랑고리 문어가 사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바다에 이제 피크닉을 갔었거든요. 먹이 좀 잡아달라니까 이제 게 좀 잡아왔는데 이거를 한번 주면은 먹을 것 같아요. 오, 여, 여. 와, 곳에 숨어버렸네. 곳에 숨었지만은 분명한 거는 얘가 좋아하는 집은 바로 이거거든요. 여기 아래 있을 거예요. 아마 여기 안에 여기 뒤에 숨었을 텐데 큰 집보다는 이렇게 작은 집을 좋아하더라고요. 이렇게 작은 근데 여러분들 얼굴 나와가지고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.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친구를 절대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조금 나와가지고 색깔 변한 거 보셨어요? 와, 진짜 무섭죠? 이 문어과 친구들은 살아있는 갑각류나 아니면 작은 물고기들을 보통 사냥해서 먹습니다. 이 파랑고리 문어도 역시 그렇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있어요. 뭐 이빨에도 있고 점액질에도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테트라도코톡신이라 해가지고 청산가리보다 10배나 독성이 높고 자, 한번 보여줄게요.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. 큰가 이게? 어? 그냥 지나가네? 과연 만났을 때 방금 만났었는데 색깔 한변하고 사냥은 하지 않았습니다. 야, 이번에는 한번 먹어줘라 밥 좀. 쇼롱. 스모 버림. 와, 지금 바로 옆에 개가 있으니까. 우와, 색깔이 변하는 모습이 위협을 주는 것 같은데. 문어야, 3일째다 3일째 제발 좀 먹어줘라. 뾰로롱. 감쌌어. 오, 색깔 변한다. 와, 자 여러분들, 드디어 파랑고리 문어가 사냥을 했습니다. 와, 색깔 진짜 이쁘게 변했다. 지금 보시면은 몸을 엄청 이게 양탄자처럼 쫙 펼쳤어요. 그리고 색깔이 진해진 것 봐서는 확실히 위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필 구석이라서 지금 보기가 조금 힘든데 대박이죠? 대박이다. 이런 식으로 몸을 고추 세워가지고 빨판으로 꼭 붙잡고 나서 이제 독을 싸가지고 개를 이제 기절시키는 거거든요. 이제 마비시키는 겁니다. 뭐죠? 지금 3일째 똑같은 애를 주니까 화가 무진장 난 건지 먹지는 않고 한 2분 만에 바로 개를 놔뒀습니다. 와,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보호색을 이 친구들이 환경에 맞게 엄청 잘 변화를 시킵니다. 지금도 얼핏 보면은 잘 모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스킵하시다 보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. 어디 있는지. 여기 숨었죠. 자, 우선은 이 개를 살짝 빼볼게요. 와, 1분도 안 됐는데. 아니, 사실 먹을 줄 알고 줬는데 먹지는 않고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독을 한번 내뿜은 것 같아요. 현재 마비가 된 친구인데요. 상처가 하나 없습니다.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죽은 건지. 와, 이번에는 큰 친구를 넣어주니까 몸을 시켜 세우더니 위협을 하는 건지 아니면 크기를 재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보다가 후퇴를 합니다. 아, 거의 이틀 동안은 이 친구가 적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배가 안 고팠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반응을 합니다. 근데 저게 좀 크니까 막상 보니까 안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?
이 친구들도 독이 완전 강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를 봐가면서 사냥을 하네요. 이거는 아까 사냥했다가 그냥 기절시켜 놓고 다른 데로 갔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지 또 먹습니다. 와, 야, 또 여기 앞에 왔네. 이 친구 진짜 신기하다. 지금 여기 꼭 붙잡고 계속 흡집해서 먹는 거거든요. 근데 안에서는 이제 이빨이 엄청 열심히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. 식사를 마치고 난 우리 대머리 빡빡이 친구가 저때 죽였을 때는 아예 흠집이 없었는데 와 이제 다 떨어진다. 자 어쨌든 오늘 우리 파랑고리 문어 빡빡이 친구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서 한번 먹이를 한번 줘봤는데요. 굉장히 신기하게도 세포색이 바뀌면서 위협을 가하고 도구로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세상.